병두야, 오늘도 백룸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어. 기대도 좋아. 어? 무슨 사건이 있길래 백룸에 다시 찾아온 거야? 백룸에 다시 올 때는 괴물들이 추가됐을 뿐이야. 지금 무려 6마리의 괴물들이 또 등장했어. 어? 6마리의 괴물이나 또 나왔다고? 그렇지. 아니, 여기 검정색 괴물은 애기인가봐 기저귀를 차고 있네? 그리고 쪽쪽이도 물고 있어. 진짜 애기인가봐. 오, 그러게. 쪽쪽이도 물고 있어. 어, 얘는 글리치 보라색 텔레토비랑 글리치 스폰지밥까지 나왔네? 응? 스폰지밥이 이상한데? 네, 큰일 났어. SCP 트레인까지 백룸에 나타났나봐. 아니, SCP 트레인까지 이제 백룸을 정복하다니. 여기 밑에 보면은 귀여운 뭐야, 병아리야, 오리야, 어쨌든 귀여운 애랑, 아니, 워리어 피비? 피비가 또 나왔네? 와, 그러면 이 6마리의 괴물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린이 여러분들. 오늘도 또 시작해보자고요. 오늘은 저희 최종 병기가 나왔어요. 비록 로벅스긴 하지만 한번 구매해볼까? 이 뒤에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어. 새로운 신규 무기 글리치 파워. 어, 이게 뭘까? 150 로벅스인데 새로운 신규 무기가 또 생겼습니다. 과연? 과연? 오, 뭐야, 공중을. 어? 어, 이게 끝이야? 이게 뭐지? 오, 글리치 공격을 할 수 있어. 어? 오, 뭐야 이거? 빵야 빵야 빵야. 제일 만만한 한번 벤으로 실험해 볼까? 말하는 강아지 벤 어디 있어? 벤 어딨니? 이거 한번 실험해보겠어. 야! 오! 생각보다 격도메카가 훨씬 더 좋아. 다다다다다다다. 아니 뭐야. 아니, 우리가 백룸 괴물이 돼버렸잖아. 글리치 또 떡어버리다. 좋았어. 새로운 파워도 얻었고 이제 한번 백룸 괴물들을 찾으러 가보자. 가보자. 자, 새로운 괴물들은 어디 있으려나? 에잉? 여기 벽에 트레인이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이쪽에 있다는 건가? 어? 이쪽?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원래 여기 빨간색이 안전한 곳이었어. 이쪽으로 내려가면 되지. 아, 뭐야 이거? 얼라리오, 원래 저기가 안전한 곳이었는데? 어? 빨간색 미끄럼틀 맞는데? 그러면 민트야, 파란색 미끄럼틀로 가보자. 그래, 이게 백룸이어가지고 위치가 계속 변하나봐. 여기가 안전한 곳인가? 어? 여기였어. 와, 이거 진짜 백룸 방심하면 안 되겠네? 맨날 바뀌는군. 여기 없던 데였는데, 여기. 오! 오! 어? SCP 열차다. 어? 뭐야? 지나가도 되는 거야? 어? 저기요? 저거 같은데? 와, 잠깐! 이 녀석! 오! 경토메카! 잠깐 한번 쓰러지나 보자. 그래? 오! 오! SCP의 뭐야? 어, 쓰러지지 않네? 공격이 안 돼. 어? 설마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을 때려야 되나? 민트야, 트레인 앞에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공격해보자. 어, 그래. 저 사람을 공격하면 어쩌면 공격이 막힐지도 몰라. 그래! 어디로 나오는 거지? 이게 위치가 랜덤이야. 어, 이쪽이다! 공격해! 공격해! 아니 뭐야? 뭐야 이거? 잠깐, 얘 우리 안 잡아먹어. 어? 저기요? 저기요? 뭐야? 어, 이거 방호복 입어서 그런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거 획득. 오, 우리도 한번 트레인으로 변신해보자. 트레인. 자, 트레인으로 변신해서 오, 엄청 크다. 저희들로 들어갈게요. 아. 어, 잡아먹겠다. 어? 아니, 우리를 잡아먹다니. 방호복 입어야 안전한 거였어. 아, 그렇네. 자, 이번에는 보라색 텔레토비, 얘를 찾으러 가보자. 글리치가 돼버렸어. 엘리베이터 어딘가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 엘리베이터 근처에 숨겨져 있나봐. 아니, 백룸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됐다고? 이거 완전 최신식인데? 최신식이야?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네. 벤이 좀 귀찮게 하는군요. 아, 글리치. 글리치 파워. 우린 여러분도 글리치 파워 생각보다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안 쓰러져? 엘리베이터를 찾아라. 엘리베이터는 어디 있을까요? 어? 엘리베이터라고 어? 친절하게 적혀져 있다. 여긴데? 어, 이 안으로 들어가 보자. 어, 우와, 버튼까지 있어. 버튼 꾹 누르면. 와! 어, 뭐야? 어, 또 어디 있어? 엘리베이터가 되게 부실하네. 아니, 여기 뭐야? 어, 저기 있다. 보라색 텔레토비. 아니, 바닥에 글리치처럼 반짝반짝 빛나네?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격투야. 방호복 입어서 무사할지도 모르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점프해서 가자. 텔레토비 씨, 저희 화염 방석이 이거나 먹으시죠. 자! 내가 알던 텔레토비가 아니야. 되게 무섭게 생겼어. 여기 이쪽으로 가라는 것 같은데 숨겨진 방? 여기 점프해보자. 여기 있다 텔레토비. 자, 우리도 텔레토비의 친구가 될 수 있어. 그러면 공격하지 않겠지? 한번 변신해 보자고요. 저희는 보라색 텔레토비. 아니, 우리 친구야. 공격하지 마. 때리지 마. 아니, 경태야. 야, 이 나쁜 녀석아. 보라색 텔레토비가 엄청 성깔이 있네. 그런데 어떡하지, 경태야? 거기 또 가야 돼. 우리 다시 거기로 가야 된다고? 거기 앞에 숨겨진 문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은 이 귀여운 PB 워리어를 얻을 수 있대. 그러면 난 다시 갈래. 와, 그럼 보라색 텔레토비 이번에 아주 혼쭐을 내주자. 다시 가자. 엘리베이터가 사라졌대. 그냥 가면 되나? 엘리베이터 일회용이야? 텔레토비 우리 친구 하자고 했는데 건방지게 감히 날 공격해. 아니, 경태야. 떨어졌어. 다시 왔네. 떨어져도 이쪽으로 와지는 건가? 이거 떨어져도 상관없잖아. 공격해. 이 나쁜 텔레토비. 친구가 되려고 했건만. 이거를 꾹 누르면은 문이 열린다. 여기 뒤에 문이 있었어. 텔레토비 또 나왔어. 빨리 안으로 들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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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이거 원래 닿으면 안 되는 건가 봐. 하지만 우린 방호벽을 입어가지고 여기서 춤을 춰도 되지. 룰랄라. 안돼, 문 닫힌다. 이럴 수가. 어쩔 수 없지. 여기 있는 PB 워리어. PB? 여기 안에 또 뭐가 있나? 으짜 으짜 으짜. 뭐가 있나 본데? 원래는 방호복 없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으짜 으짜 으짜. 자, 이번에는 엄청 귀여운 이 마스코트 오리를 찾으러 갈 건데 얘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PB 워리어로 변신하고 한번 찾으러 가보겠어. PB 워리어? PB 워리어. 경토처럼 완전 귀여운데? 나랑 비슷하게 생겼어. 자, 검을 주세요. PB 워리어니까. 검이 없는데요. 권총이 있는데요. 자, 그럼 마스코트 오리를 찾으러 가볼게요. 네. 일단 이거 조심해야 돼. 여기선 점프 뛰어야 돼. 어차. 어차. 마스코트 오리를 찾으려면 차원의 문으로 건너가야 돼, 경토야. 차원의 문이라면 혹시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맞아. 이거를 일단 가동시키자. 켜졌다. 좋아, 들어가자. 좋아. 여기서 잘 찾아보면 있다고 했는데 저쪽 있다. 이쪽이야, 경토야. 뭐야? 이거 되게 찾기 쉽지? 벽에 바로 숨겨져 있네? 근데 PB 다리가 짧아가지고 이거 뭐야? 아차차차차. 됐다. 밀지 마세요. 알겠어요. PB 다리가 엄청 짧네. 좋아. 마스코트 오리 획득. 나도 얻어야지. 경토 다리가 짧아서 못 올라오나요? 아, 마스코트 오리로 한번 변신해보자. 와, 뭐야 얘. 아니, 뭐야. 오리가 아니라 무슨 이상해. 이거 얼굴 잡아먹겠는데. 아니 얼굴이 왜 벌어지는 거야. 생긴 건 되게 귀엽게 생겼지만 무섭군. 변신하니까 별로 그렇게 귀엽지도 않아. 엄청 무섭게 생겼어. 한쪽 팔이 심지어 검은색이야. 자, 그리고 타락해버린 글리치 스폰지밥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얘 설명서 보니까 버프 독방에서 문을 부셔야 됩니다. 문을 부시려면 망치가 있어야 되는데. 망치도 찾아야겠네. 자, 격투야, 가보자. 갑시다, 또. 착한 스폰지밥이 어떻게 갑자기 글리치가 돼버린 건지. 아이, 벤 그만 쫓아와. 넌 우리 상대가 안 된다고. 야! 버프 독방이 어딨지? 여기 버프 독이. 응? 이쪽 독방으로 들어가라는 거구나. 이쪽으로 가자. 여기에서 뭐야? 망치가 있어, 경투야. 망치다. 으차, 망치를 들자. 으차차차차. 으차차차차차. 아니, 망치를 한 손에 드는 나는 얼마나 힘이 센 거지? 이거를 여기다. 여긴가? 어디다 부셔야 되지? 다른 곳인 것 같은데? 망치 표시가 있을 텐데 일단은 저기 있는 독이를 물리치자. 가자, 경토메카. 이게 제일 좋아. 자, 이 망치를 어딘가 분명 부시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잉? 벽을 다 때려보자. 볼까? 아니, 밑에야. 왜 그래? 어디 있어? 여기 와봐. 알았어. 뒤에 독이 조심하고. 독이 대치 완료. 아니, 여기에 망치 표시가 있어. 어디? 여기. 그렇네. 차차차. 이거 뭐야? 좋았어.
글리치 스폰지밥! 우리 여러분들, 네모바지 스폰지밥 얼음 버전입니다. 이거 보세요. 엄청 귀엽죠? 어린이들 아무도 안 볼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스폰지밥, 얘 손이 왜 이래? 손이 이상해. 손이 엄청 이상해. 손이 글리치가 돼버렸어. 거기서라 스폰지밥. 뚱아, 난 너의 소중한 친구야. 내 이불 봐, 무섭지? 마지막은 기적이 찬 검정색 괴물을 찾아야 되는데, 한번 어디 있는지 찾으러 가봅시다. 이게 제일 궁금하다. 그러게, 기적이 찬 괴물이라니? 어디 있을까요? 우리 지금 안 가본 데가 이쪽이거든?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뭐야? 엥? 여기 트로피가 있어! 엥? 설마 이거? 진짜네? 아니 뭐야, 이렇게 쉽다고? 나 이거 궁금했는데 한번 변신해볼래. 그래? 얘 이름이 엔티티 베이비야. 엔티티 베이비? 쪽쪽이랑 기저귀 찬 거 맞았네. 엄마! 아니 그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이렇게 애기 땐 또 귀엽구나. 엄마 밥 주세요. 엄마는 지금 저녁밥을 만들고 있단다. 지금 방학이라고 띵까띵까 로블록스 게임 하고 있는 거 아니지? 방학 숙제! 잔소리가 너무 심하셔. 그래도 민터 TV는 볼 거예요. 그건 인정한단다. 아니 뭐 이럴 수가 있어? 또린이 여러분들, 오늘도 백룸에 여러 가지 괴물들이 나왔는데 경토랑 결국 전부 수집해버렸습니다. 오늘의 6마리 괴물들은 찾기가 엄청 쉬웠어요. 맞아, 생각보다 쉬웠고 이 강력한 글리치 파워도 생겼으니까 여유 되시는 분들은 한번 구매해보시기 바래요. 데미지는 좀 낮습니다. 비록 로벅스 아이템이지만. 또린이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백룸 괴물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